오늘은 드디어 제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제주도 청백고지를 가는 날이에요. 제주는 매년 가보긴 했지만 청백고지는 이번이 처음이어서 좀 기대가 돼요. 당일치기로 가는 거여서 가는 비행기는 6시 25분에 김포에서 제주로 출발하는 비행기로 예매를 했고, 돌아오는 비행기는 4시 55분에 제주에서 김포로 돌아오는 비행기로 예매를 했어요. 근데 이것도 처음에 준비하는 과정에서 꽤나 우당탕탕했거든요. 제가 티웨이가 수화물 기준 때문에 라운델이 안 돼요. 알고 있고 인지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 예매를 하던 상황에 제가 뭐가 C였는지 티웨이로 예매를 한 거예요. 근데 갑자기 어느 날 티켓을 좀 확인을 해보자 하고 봤는데 티웨이로 예매를 해서 이거 라운델 안 되는데 싶어가지고 부랴부랴 비행기를 찾았는데, 오는 비행기가 진짜 거의 다 매진이어가지고 돌아오는 비행기가 내가 찾는 시간대가 없는 거예요. 저녁 9시, 10, 뭐 8시 이 정도 시간대에는 있었는데, 저는 5시, 6시쯤에 돌아오는 비행기를 찾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모든 항공사를 다 뒤져봤는데 다행히 아시아나에서 돌아오는 비행기가 있어가지고 돌아오는 비행기는 아시아나고 가는 비행기는 진에어로 예약을 했습니다. 그러고 이제 또 라운델을 예약하려고 봤는데, 라운델이 우리가 가는 날 왕복이 품절인 거예요. 그래서 라운델에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왕복이 품절이라가지고 예약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또 멘붕 와가지고, 라운델이 안 되면은 자전거를 어떻게 싣고 가야 되지? 이번 청백고지는 포기해야 되나? 이러고 있던 찰나에 라운델에 딱 들어갔는데 편도는 예약이 되는 거예요. 갈때 편도, 올때 편도로 예약을 해도 되냐? 이렇게 여쭤봤더니, 왕복 상품은 품절이지만 편도는 몇 개를 남겨둬야 하기 때문에 남겨뒀다. 그래서 편도로 예약을 하셔도 된다. 하지만 가격은 좀더 비싸다. 이렇게 해서, 아, 가격은 비싸도 괜찮다고. 그래서 이제 왕복 말고 편도로 예약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겨우겨우 이제 예약을 하고 출발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이제 다녀오겠습니다. 라운데 수령 위치는 여기 우체국 맞은편에 이렇게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박스를 수령해서 가겠습니다. 자, 이제 라운델 포장을 해보겠습니다. 포장은 굉장히 간단하더라고요. 이거를 일단 밑으로 깔고요. 혼자 하는 것보단 누군가의 도움이 있으면 좋습니다. 라운델 홈페이지에 다 나와 있긴 하지만 이 박스를 여기 놓고요. 이거를 여기 뒤에 넣습니다. 앞바퀴를 빼고요. 파우치에 넣고요. 포크를 소중하게 감싸주고, 아, 얘를 먼저 먼저 넣으라고 했다. 주셔야겠다. 자, 이렇게 넣으면 끝입니다. 이제 바퀴에 바람을 좀 빼고 휠백에다 넣어가지고 싸면 끝입니다. 자, 이렇게 넣으면 끝입니다. 제주도에 도착해서 자전거 빼고 조립하려고 합니다. 여기 바로 라운델이 있어서 편한 것 같아요. 일단 자전거 빼고 출발 준비를 해볼게요. 준비 다 하고 이제 청백고지로 가보겠습니다. 렛츠고. 날씨 좋다. 처음엔 공항 빠져나와서 이렇게 차 많은 도로를 지나야 돼서 조심조심 가야 됩니다. 3월에 왔을 때보다 훨씬 좋네. 그때는 진짜 강풍으로 자전거 타는 게 겁나는 정도였는데, 오늘은 바람도 별로 안 불고 해도 쨍쨍하고. 오늘 저의 목표는 미나 내리고 청백고지 무사 완주하기, 2시간 이내로 청백고지 정상에 올라가기입니다. 지켜봐 주세요. 과연 우리가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청백고지는 가는 길도 다 어필이고요. 이제 공항 좀 벗어나면 차가 좀 덜하긴 한데 길이 안 좋아요. 오른쪽 길 보이시죠? 아직 바닷가가 안 보여서 그런가 제주도라는 실감이 안 나긴 하지만, 그래도 너무 좋아. 미나 울어? 가는 길 진짜 다 어필이네. 어? 아, 3년차는 울지 않지. 그리고 넌 어른이잖아. 고개나 이러지 마. 아니야, 저거 제주도 아이유 고개야. 1단, 2단 있네. 자, 제주도 아이유 1단. 그래도 2%밖에 안 한다, 경사도. 2단. 뭔가 제대로 오긴 왔군. 내가 코스 또짠 거여가지고 대구 때처럼 잘못 짰을까봐 걱정했는데. 1139 도로 따라가면 된다고 했어, 블로그에서. 이제 뭔가 곧 시작될 것 같은데? 제주도는 아직 여름이다, 여름. 우리 3월에 왔을 때보다 날씨가 훨씬 좋다. 미나 고개가 벌써 꺾일랑 말랑하는데? 안 꺾여, 꺾일랑 말랑해. 살짝 우측으로 기울어졌는데? 그녀가 말을 잃어가고 있어요. 계속 어필이라 힘들지?
6km 타는데 벌써 상승고도 184야. 이 갈림길에서 왼쪽으로. 와, 오른쪽 경치 끝내주는데, 근데? 여기가 도깨비 도로야? 나 고등학생 때 수학여행 왔었던 곳인데? 어, 여기가 도깨비야? 오르막인데 내리막이다. 그랬지? 아니, 오르막인데 어떻게 내리막이야? 여기가 시동 꺼서 이렇게 내려가는 걸 보여준대. 아, 그래? 이 방향으로. 아, 그래? 여긴 그냥 오르막인데요? 난 도대체 천백고지가 어디서부터 시작인지를 알고 싶어. 가는 길? 스트라바 세그먼트 포함이야? 아니, 왜냐면 시작하기 전에 한번 숨 좀 돌리고 파워젤 먹을 건 먹고 하려고 했는데 뭔가 에베베 하는 사이에 시작한 느낌? 저도 모르는 사이에 천백고지를 타고 있습니다. 여기 근데 진짜 길이 너무 예뻐요. 진짜 여행 온 것 같아서, 여행 맞지만 여행하러 온 것 같아가지고 너무 좋습니다. 앞으로 올라야 할 길이 꽤 먼 것 같지만 부지런히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1차선 도로긴 한데 오른쪽에 갓길이 있어서 현재까지는 자전거가 주행하기에도 매우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1차선인데 옆에 갓길도 없고 너무 좁으면 지나가는 차들한테 방해될 수도 있고 눈치도 보이고 그러는데 갓길 있으니까 갓길로 가면 돼서 속이 편합니다. 우리 미나 30분 뒤에 기절할 것 같아서 미리 파워젤 먹이고 가려고. 누가 양미나 상상 이하라고 했는데 너무 자존심이 상하기 때문에 오늘 풀파워로 가겠습니다. 여기서 갈림길 나오는데 이쪽 우회전으로 해서 가야 돼요. 갈림길이 총 3개 나온대요. GPS 잘 보고 따라가면 됩니다. 미나의 고개가 또 숙여지기 시작했다. 아, 벌써 엄청 많이 올라왔다. 좋아 좋아. 그리고 진짜 길이 끝내주네. 어, 너무 예쁘다. 아직 12km, 13km 더 가야 되는데 그냥 벌써 안녕하세요. 오케이, 남은 키로를 말하지 않을게. 맞아 맞아. 아예 모르는 게 나을 수도 있어. 그냥 많이 높아봐야 한 7-8% 정도 되는 것 같아. 지금도 3-4-5 이 정도밖에 안 돼요. 미나 옆에 좀 돌아봐. 경치 엄청 좋아. 여기 그늘 진짜 많다. 여름에 타도 시원하겠다. 이것도 갈림길이라 해야 되나? 그냥 쭉 직진. 길긴 길이지만 경치가 너무 예쁘고 길도 좋고 이래서 너무 좋은데? 이 천백고지를 내가 처음 와보다니. 뭔가 자전거 입문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천백고지랑 하면은 굉장히 무서운 곳인 느낌이었는데 꼭 그렇지만도 않네요. 길뿐이지. 평지 구간도 있고 저기 옆 저기 앞에 살짝 다운힐도 있고. 아, 시원해. 아, 진짜 시원하다. 생각보다 제주도 더워가지고 좀 당황했는데. 근데 나도 나이 들수록 이제 자연이 좋아. 여기 무슨 제주도에서 대회하나 봐요. 뛰는 분들이 많이 계시네. 100원표 달고. 현재까지 미나가 매우 잘 따라오고 있고요. 아주 기특합니다. 기특해요. 오른쪽 여기 또 갈림길 나오는데 오른쪽으로 가야 돼요. 왼쪽은 어차피 X 쳐져 있다 가지 말라고. 왼쪽은 경사가 엄청 나 보였는데 다행이다. GPX를 잘 봅시다. 어, 맞아 맞아. 12km 탔는데 했고 576이다. 호호. 반은 왔나 본데? 그래도 진짜 세봐야 8-9%고 10% 넘는 구간 없어서 뭐 이 정도면은. 맞아. 진짜 좋아. 고가 한번 타고 나면 다리가 일단 다 털리지. 지금 한 7-8km 밖에 안 남은 것 같은데 너무 아쉽네. 벌써 더 타고 싶다. 미나 벌써 저주도 오픈했어? 더? 매우 더워요. 왜 꺼멍거려가지고. 내가 좀 더 적극적으로 말릴걸. 너 안 힘들다고. 지금 너는 힘들다는 생각에 지배당한 거야. 가스라이딩. 내가 가스가 됐다는데. 좀 더 굴리실 수 있어요. 원래 몸은 내 지배를 받는. 아니야. 그런 생각을 지워야 해.
너는 할 수 있다. 나는 힘들지 않다. 이런 생각으로. 그러니까 아까 근데 8km인가 7km 지점에서 이미 야근야근 쌓이기 시작했었어. 근데 확실히 와후가 해고가 낫긴 하네. 난 760인데 50이나 낫네. 이렇게 가다 보면 중간에 10% 11%인 구간이 살짝 나오긴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경치 좋은 곳에서는 이 정도는 괜찮지. 니나가 또 멀어졌어요. 방심하면 멀어지는 그녀. 그래도 힘들다는 투정 없이 아직까지 생각보다 잘 따라오고 있습니다. 이제 한 20분, 30분만 더 타면 된다. 파워젤 있어? 아, 이거 줄게. 일로 와. 이거 난 맛있던데. 이거 쓰대요. 난 맛있던데. 내가 먹으려고 넣어오는 파워제 양미나에게 양도. 점점 멀어져 간다. 천백꽂이 표지판 보여. 다 와간다는 의미인 것 같아. 미나야 좀만 힘내자. 할 수 있어? 아니 근데 이제 경사도 빨간 거 써놓고. 응. 단풍이 드나봐 이제. 아 너무 예뻐. 해발 800, 900이야? 800이야? 아니 저기요 왼쪽에 800이에요 900이에요 900 해발 900. 근데 차량 통행이 진짜 많다. 역시 관광지라 그런가. 그리고 제주도 차들이 쏙 카인다 하지 못해요. 차 조심해서 타십시오. 양미나 녹았어. 완전 녹았는데? 멜팅 미나인데? 오 생각보다 긴데? 생각보다 다운힐이 길어요. 미나야 탄력 탄력 탄력. 속도 30을 진짜 여기 와가지고 처음 보는 것 같네. 힘들어도 예쁘니까 그래도 좀 괜찮지 않아? 그치? 앞에 하늘 보면서 올라와. 예술이다 예술. 진짜 천백꽂이는 꼭 와봐야 된다. 사덕이라면. 아 날씨도 너무 좋고 진짜 완벽하다 완벽해. 10월에 제주도 처음 와보는데 10월에 제주가 진짜 좋네. 몇 월에 와도 좋긴 하다만. 우리 미나 괜찮나요? 약간 죽어가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않았습니다. 열심히 따라오고 있습니다. 예, 올해 마일리지 몇이에요? 어메이징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계속 타는 게 굉장히 기특하고요. 저와 함께 이렇게 천백꽂이를 와준 것도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천백꽂이는 그 고각이 없고 좀 힘들라 하면은 경사도 낮아지고 이래가지고 페이스 조절만 꾸준히 하면은 진짜 재밌는 어필이에요. 진짜 탈만해요. 꼭 와봤으면 좋겠어요. 진짜 업다운 업다운이 반복되네. 끝에 올수록 더 좋은 것 같아 코스가. 그니까 진짜 시원하다. 헤이소스 미나 죽었어. 아 그 천백꽂이는 어쩔 수 없지 뭐. 여름엔 좀 빡세지. 맞아 한 시간 넘게 타야 되니까 물. 어어 천백 탈 거면 봄이나 가을에 와야 될 것 같아. 미나 힘내. 갈 수 있어. 이제 다 와간다. 너 마일리지 얼마 안 되는 애 치고는 너무 기특합니다. 여기가 이제 타다 보면은 좀 포기하고 싶어지는 순간일 수도 있는데 여기만 넘기면은 진짜 얼마 안 남았거든요. 2km. 이런 긴 어필은 인내심과 끈기가 필요해. 천천히 굴려도 가다 보면 도착합니다. 여기 경사가 좀 있는 구간인데 경사가 좀 있으면 미나가 멀어집니다. 그래도 지금 앞에 보이는 게 경사가 좀 완만해져서 따라오겠지? 너 거울 보면 너 스스로가 진짜 웃길걸? 아니야 멋있게. 아 또 다운힐이라고 힘났다. 뒤에 경치가 너무 예뻐. 하늘이 너무 예뻐. 대관령보다 낫나요? 훨씬. 진짜? 대관령이 더 힘들어? 대관령이 더 힘들어. 여기 여기보다 높을 것 같긴 해. 그래 대관령은 이렇게 예쁘지 않아. 아 그래? 그냥 힘들어? 훨씬 예쁘다. 여기는 진짜 예쁘고 크게 막 힘들어서 좀 포기할까 하는 구간이 별로 없는 것 같아. 진짜 힐링이야 힐링. 좀 길어서 그렇지. 완전 좋아. 짱이야 짱. 아 어떡해 너무 아쉬워.
나 어필이 끝나는 게 이렇게 아쉬운 게 처음인 것 같아. 여기는 진짜 꼭 와봐야 돼. 너와 끝이다. 딱 봐도 끝이야. 좀 더 길어도 됐을 것 같은데. 아, 벌써 끝났다. 너무 아쉬워. 아, 여러분, 천백꽂이 진짜 최고예요. 여기서 사진 찍고 갑니다. 양민아 생기 찾은 거 진짜 개웃기네요. 다운힐 내려가서 애월쪽 가가지고 밥 먹고 갈 겁니다. 어? 다운힐은 기어서 가야지. 해가 따뜻한 듯하 다운힐 확실히 춥다. 가막을 입고 다운힐을 했어도 괜찮았을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여기가 이게 높아서 그런가 좀 춥네. 아우. 아, 그렇네. 우리 왔던 길로 내려가서 꺾어야 되네. 아, 반대편으로 내려오는 게 아니고 왔던 길로 내려왔어야 됐는데. 아, 다시 올라가는 중. 이쪽 방향으로 올라가는 게 더 빡세겠다고 하던데. 아, 생각보다 많이 내려왔는데. 씨, 길을 잘못 뜬 덕분에 역방향도 살짝 경험해보네요. 럭키비키. 아까 내가 올라왔던 그 방향에 비해서 딱 조금만 타도, 조금만 타봐도 알겠어요. 경사도가 완만하지 않다는 것을. 다운힐 신나를 즐기는 동안에 GPX가 경로 이탈이라 떴었는데 이쪽에 왔겠지 하면서 간 나의 잘못이다. 그래도 생각보다 금방 왔다. 아, 반대편 천백꽂이도 맛보기 잘했고요. 아이고, 갓길에 뭐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게 많아. 다시 마주한 천백꽂이가 되겠습니다. 비행기를 너무 좀 촉박하게 끊어가지고 아쉽긴 한데 내년에 또 오지 뭐. 어필이 길었던 만큼 다운힐도 엄청 길고 오늘 제주도 날씨 진짜 너무 좋아서 하늘 구름이 엄청 맑아가지고 산이 진짜 깨끗하게 보여요. 날씨 너무 잘 잡았어. 어, 아까 왼쪽으로 가면 천백꽂이 다시 타는 건데. 힘내, 다 왔어. 우리 바다도 보나? 어? 바다도 보나? 어, 해안도로 탈걸? 복귀길이? 외전인데!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잠시 저기 좀 가서 이야기를 좀 하고 가자. 곽지 들렸다가 원래 공항 가려고 했는데 시간이 생각보다 촉박할 것 같아서 그냥 여기서 이호테오를 갔다가 밥 먹고 바다 좀 구경하고 공항을 가려고 합니다. 이호테오가 어차피 제주공항 가는 쪽이어서 표지판에 제주공항만 보고 가면 될 것 같긴 하거든요. 와, 바람 엄청 세네. 후, 바람 소리 다 들어가겠다. 분명히 지도에서 이호테오 가는 길 다 자도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자도라는 말이겠지? 여기 모래 진짜 많고 돌도 많고. 아, 바람은 엄청나게 불고 진짜 축풍 잘못 맞으면 까딱하면 너무 아리는데. 길 잘못 들어서 다시 오르는데 시간이 재보진 않았는데 한 2, 30분 정도 걸린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예상 시간보다 2, 30분이 딜레이 되는 바람에 비행기 놓치면 안 되니까 안전빵으로 가고 있습니다. 뭔가 이제 바다의 향기가 느껴지지 않나요? 바다 근처로 다가가는 느낌이다. 기다려라 바다야. 제주도 와서 맨날 바다뷰만 보다가 이런 숲을 뷰 보는 건 처음이네. 구름이 너무 예뻐. 뭉게뭉게 구름. 길을 좀 많이 헤매고 경로 이탈을 꽤 많이 했지만 그래도 드디어 이호테오 해변에 다 온 것 같습니다. 와, 바닷가 오니까 바람이 장난 아니야. 어, 여기 우리 탔던 거기다. 첫날에 바람 개쳐 맞으면서 탔던 거기다. 이호테오 해변이에요. 제주도 와서 드디어 보게 된 바닷가. 고사리 국밥 시켰습니다요. 예쁘다, 예뻐. 역시 제주도의 바다는 너무 예뻐. 사진도 찍고 놀다가 가는데 역풍이야. 6km만 버티면 돼. 조금만 가면 돼. 미나야, 왼쪽을 봐. 너무 예뻐. 지금 근데 제주도 오기 진짜 좋은 날씨인 것 같긴 해요.
바람 겁나 많이 불지만 뭐 사실 자전거 타는 거 아니면 바람이 뭔 상관이야. 오늘 종주하면 뒷바람이어서 뒷바람 타고 쌩쌩 좋겠다. 왜 나는 늘 제주 와서 막 바람만 맞는 거지? 와, 이 풍경 봐 진짜. 우리나라에 아름다운 곳이 너무 예쁜 많은 것 같아, 그쵸? 아, 미나 겁나 웃기네. 힘들어가지고 자꾸 고개 오른쪽으로 꺾였다가 아차 싶어가지고 고개 다시 일자 됐다가 근데 자동으로 자꾸 고개가 꺾이는 것 같아. 오늘 근데 길을 많이 헤매가지고 내 GPS를 올리면 도움이 별로 안 될 것 같은데 GPS를 그냥 처음에 짰던 그 GPS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아, 다 왔다. 아이고 아쉬워. 늘 제주도 라이딩은 집에 갈 때쯤 되면 너무 아쉬워. 다른 곳 투어 갔을 때는 뭐 끝나면 와, 풍경 너무 좋았다, 경치 너무 좋았다 이 정도였는데 집에 가기 아쉽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던 투어는 딱히 없었거든요. 근데 제주도만 오면 집에 가는 게 너무 아쉬워요. 항상 제주도 와서는 빡세게 안 타고 뭐 천천히 풍경 즐기면서 타다가 가서 더 그런가? 고생하셨습니다 두 분 다. 우리 미나 천백꽂이 완주했어요. 뿌. 너무 기특해. 잘했어. 재밌다. 너무 재밌었어요. 근데 진짜 제주도 왔었던 것 중에 오늘 진짜 제일 최고 재밌었어. 날씨도 최고고 일단 가는 코스 너무 예쁘고. 맞아. 딱 운동 허니도 운동? 어. 당일치기로 완벽. 여러분들도 꼭 천백꽂이 왔다 가세요. 안녕.